제발 조금만! 아니 조금만 좀! 아 이번 스테이지 뭔데? 아 깨기 더럽게 어려운데? 아 진짜 깨기 어렵다. 아 진짜. 야 넌 뭐가 깨기 어려운데? 혹시 너도 게임? 삼각함수 문제. 응? 뭐라고? 아니 요즘 진짜 유행하는 삼각함수 문제 풀고 있는데 아 진짜 깨기 어렵네. 삼각함수면 그거 수학인 것 같은데? 어 이 문제 요즘에 엄청 유행이거든. 너도 한번 풀어볼래? 아니 수학 문제가 무슨 유행을 하는데? 애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인데. 그럼 난 뭐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야 올바른 넌 공부가 도대체 왜 재밌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뭔가 성취감이 있어서? 야 너 진짜 좀 변태 같은데? 아니 공부를 재밌어서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너도 공부하다 보면은 재미를 느낄 거야. 나 조금도 느낄 생각이 없는데? 아니 근데 너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하고 아 스트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푸는데?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로 푸는데? 왜? 네? 아니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를 공부로 어떻게 푸는데? 너 진짜 미친 거 같은데? 내 친구들은 다 그러는데. 진짜 끼리끼리 놀고 있는데? 그 완전 그 뭐냐 그 유유 유유 황조? 유유상종. 나도 아는데 완전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 같은데. 이 뭐 재밌는 공부나 계속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올바른 쟤 진짜 뭔데? 짜자잔. 야 올바른 어? 오늘 소지품 검사 한다던데? 아 그래? 야 뭐 오늘 걸릴 게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완전 편한데? 야 너는? 아 아니다 네가 뭐 학교에 이상한 물건을 갖고 왔을 리가 없는데? 자 오늘은 소지품 검사를 할 거야. 다들 뭐 이상한 물건 같은 건 없지? 네? 어우 봉구 웬일이야? 뭐 자신 있나 보네? 그러면 봉구부터 가방 올려놔. 응? 뭐해? 가방 올려놓으라니까? 오늘 가방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뭐라고? 그래서 전 오늘 걸릴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학교에 어떻게 가방을 안 가져올 수가 있어? 아니 그 제가 안 가져오려고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오늘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오다가 깜빡하고 집에 가방을 놓고 왔는데. 그럼 다시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 왔어야지. 근데 다시 집에 갔다가 학교를 가면 지각할 것 같아서. 아니, 선생님이 지각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갖고 선생님 말씀 잘 들은 건데요. 너 오늘 좀 늦지 않았어?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동구야. 네?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번쩍 들어봐. 네? 너니? 이렇게? 그리고 주먹으로 네 머리를 세게 쥐어 박아. 네? 아니야 너무 약해. 다시. 네? 세게 때리라고 세게. 아 네. 세게 때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조용. 너 그래서 나중에 대학은 가겠냐? 선생님 그 대학을 가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건 아직 생각을 좀 제가. 봉구야 그 어머니 전화번호 아직 안 바뀌었지? 네? 아니 그건 왜? 일단 봉구 니네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그건 진짜 안 되는데요? 제가 진짜 잘못했는데요?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너 진짜 선생님이 지켜본다 알겠어? 네? 자 다음 바르니 가방 올려놔봐. 네 바르니 가방 검사는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전교 1등에 맨날 공부만 하는데 그치? 아니 저만 가방 검사하는 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네가 검사할 가방이 있었나? 자 그럼 한번 보자. 어? 과자! 야 올바른! 너 학교에 과자를 왜 가지고 왔는데? 학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과자 먹으러 온 거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올바른 예! 진짜 혼나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 조용히 하고 있어봐. 바른아, 이 과자 뭐야? 아, 그게 과학 공부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과학 공부? 아니, 이 과자로 과학 공부를 어떻게? 과자에 표시되어 있는 과자의 총 중량은 66g, 봉지 중량은 74g인데 과자의 양을 제외하고 질소의 양을 구하고 표시된 양과의 오차를 계산해보면 질소 양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소의 상태 변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과자를 가지고 온 거야? 네, 그렇습니다. 와, 바른이는 이 과자로도 과학 공부를 하는구나. 선생님, 진짜 감동했다. 야, 과학 공부를 하려면 과학책을 가지고 오면 되지. 뭐 과자를 가지고 왔는데? 너 진짜 완전 관종 같은데? 조용, 너 과자를 보면서 뭐 이런 게 궁금하긴 했었냐? 저도 과자 먹을 때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뭐? 어떤 거? 이 과자는 도대체 안에 몇 개가 들었을까? 이거를 가루로 이렇게 착착 부신 다음에 우유에 섞어 먹으면 무슨 맛일까? 뭐 이런 걸? 그래, 그 선생님도 궁금하니까 알아보고 뭐 알려줘, 알겠지? 네, 알겠는데요? 야, 오바른, 너 저 빵 그 수업 시간에 몰래 먹으려고. 너 어차피 빵 그 소리도 안 나니까, 그치?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바른아, 이건 뭐야? 아, 그 빵은 수학 공부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수학 공부? 아니, 빵으로 무슨 수학 공부를 해? 원주율 공부요. 어? 원주율? 네, 보통 원주율을 구하는 원은 평면인데 빵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주율을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빵을 8조각을 낸 다음 일렬로 배열하면 평행사변형과 비슷한 꼴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밑변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의 절반이고 높이의 길이는 반지름과의 같으므로 빵의 정확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지. 바른 진짜 똑똑하구나.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 빵은 그냥 먹는 거지 왜 빵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야, 오바른, 너 진짜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정신 상태는 네가 이상하지. 학교에 가방도 안 가지고 온 애가 정상이니? 아니, 그건 제가 실수로 깜빡하고. 조용! 바른아, 너는 진짜 이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나중에 진짜 큰 사람이 되겠다. 그래, 너 진짜 큰 사람 되겠는데? 키가 한 뭐 한 10m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빠 오른손 들고 머리 때려. 네. 빼기. 다른 거 해보자. 응? 뭐니? 리모컨? 아니, 가방에 리모컨이 왜 들어있는데? 바른아, 리모컨은 뭐야? 아, 그건 그 신체 구조를 공부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신체 구조? 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리모컨인데 잡았을 때 가장 편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어떤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디자인인지 알아보고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네가 왜 알아보는데? 아니, 그건 뭐 LG나 삼성에서 다 알아서 한 것 같은데? 내가 연구한 게 사람들의 편안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놀고 자빠졌는데? 너나 좀 자빠져 있어라. 바른아, 선생님이 진짜 존경한다 너. 아, 맞다, 잠깐만. 여기. 이거 내 게임이네? 어제 학교에 네가 놓고 갔길래 내가 챙겨놨어. 잘했지? 아니, 근데 이걸 지금 주면 뭐야? 가져와. 너? 이건 압수. 야, 올바른, 저걸 지금 주면 어떡하는데?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진짜. 바른이 가방은 뭐 더 볼 것도 없겠다. 오늘 소지품 검사는 여기까지. 끝. 야, 올바른, 아, 너 때문에 내 게임기 압수 당했는데? 미안. 아니, 근데 너 과자랑 빵이랑 리모컨을 그 공부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완전 핵소름인데? 사실은
다 뻥이야. 뭐라고? 과자랑 빵은 입 심심할 때 먹으려고 가져온 거 맞아? 그럼 아까 선생님한테 말했던 건 뭔데? 다 지어낸 건데. 와, 어쩜 그렇게 다 그럴싸하게 지어냈는데. 아니 그럼 그 리모컨은 진짜 왜 가져왔는데? 강당에 있는 큰 TV 우리 집 리모컨으로도 켜지나 궁금해. 너 진짜 무서운 애 같은데? 이따 강당 가서 한번 켜봐야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